サミア・アテナ。중국 권법과 천옥역을 사용하는 여고생 아사미야 아테나. 현재는 킹 오브 파이터 사이코 솔저 팀으로 등장하지만 이미 오래전 데뷔를 했었는데요. 1986년 SNK 아케이드 게임 아테나로 데뷔했었습니다. 빅토리아 왕국의 공주이며 초대 아테나로 불립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나는 초대 아테나의 환생이자 후손이죠. 현재 아테나는 초능력은 타고났지만 과거의 기억이 없으니 후손이 맞는 것 같군요. 1987년 횡스크롤 슈팅 게임 사이코 솔저에서는 시이켄스와 함께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이 게임은 최초로 가수가 부른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했는데요. 이 음악이 차후 킹 오브 파이터 사이코 솔저 팀 노래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킹 오브 파이터 94에 중국 팀으로 등장해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는 일본인입니다. 하지만 친겐 사이의 제자가 되면서 원어민 만큼 중국어를 구사한다네요. 아테나의 등장 대사는 퍼스트 건담의 아무로 레이 패러디입니다. 아무로 이키마스! 아테나는 격투가지만 인기 많은 아이돌 가수이기도 합니다. 한국팀의 전운이 아테나의 광팬입니다. 시이켄수는 아테나와 동료라는 이유로 팬들에게 테러를 당하기도 하죠. 아테나는 자신의 팬 와타베 카오루를 위해 킹 오브 파이터 우승하는 모습도 보여주죠. 가수라서 수많은 곡들이 있는데 아테나는 아이돌이다 보니 시리즈마다 다른 의상과 헤어로 등장하는데요. 킹 오브 파이터 12에선 통통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많은 팬들에게 항의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사이코 솔저 팀이 유일하게 불참했던 킹 오브 파이터 2003에서는 아테나 혼자 여고생 팀으로 출전하기도 하죠. 친 겐사이 켄수는 빠져도 아테나는 빠지면 안 될 정도의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테나에게도 흑역사가 있습니다. 1998년 아테나를 주인공으로 실사 드라마가 제작되었지만 망했습니다. 거쳐 유튜버로도 데뷔했지만 현재 구독자 만 명을 넘기지 못하고 2년째 활동을 접은 상태입니다. 큐아는 학교 동창이지만 킹 오브 파이터 애니메이션 데스티니에서는 이름만 아는 사이로 나옵니다. 하지만 쿄가 루가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애니가 공식 설정으로 채택되어 킹 오브 파이터 14 코믹스에선 쿄와 함께 네스트 잔당들과 싸우기도 합니다. 시켄수 사이코 솔저의 중국 권법 소년 시켄수, 보통 켄수라고 불리는데요. 킹 오브 파이터 한글판에선 로버트, 장건, 채번개와 같이 파투리를 구사하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친 겐사이는 아테나와 켄수의 잠재된 초능력을 알아보고 제자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겐사이는 새로운 초능력자 바오를 제자로 거두는데요. 바오는 남의 능력을 흡수하는 초능력을 지니고 있었죠. 불행히도 켄수가 바오에게 초능력을 흡수당하게 되었고 결국 킹 오브 파이터 99에서 권법으로만 싸우게 된 것이죠.
이오리가 애쉬에게 신기를 빼앗겨 불꽃을 잃은 것처럼 켄수도 초능력 고자가 되어 초능력을 잃었던 켄수에게 다른 힘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테나가 위험에 처하자 순간적으로 초능력이 돌아왔죠. 얼마 안가 다시 사라졌지만 다시 초능력이 발현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킹오브파이터 2000에서 사이코 솔저팀이 제로 캐논에 맞을 위기에 처하자 아오가 희생하게 되는데 이때 켄수가 인공호흡을 하자 지금껏 본 적이 없는 용의 힘이 발현됩니다. 초능력은 다시 돌아왔지만 용의 힘은 일시적이었을 뿐 다시 사라졌습니다. 켄수 보니까 아테나, 신겐사에도 용의 힘이 뭔지 모르고 있었지만 아오는 자신의 힘을 흡수해 켄수와 용의 기운을 두고 있음을 알고 있었죠. 예스치의 간부론도 용의 기운을 느끼고 켄수를 주시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용의 힘에 비하면 예스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발언으로 엄청난 떡밥을 남기죠. 그 후 SNK가 중국 자본으로 넘어가면서 중국인 캐릭터에 대한 비중이 많아졌는데요. 킹 오브 파이터 14에선 시우마가 된 론이 등장하기도 했고 용의 핏줄을 받은 후계자 무이무이까지 등장시키며 용의 힘에 관한 떡밥이 풀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까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이무이 캐릭터 자체도 단편성으로 사라졌으며 킹 오브 파이터 15 개발 중간부터 SNK의 자본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게 넘어가 스토리가 대거 재편성됩니다. 발매를 1년이나 늦췄으며 원래 주인공이었던 슈네이와 메이테쿠는 살아남았지만 네스츠 잔당 떡밥을 남겼던 남비팀은 인기가 없어 등장조차 하지 않게 되었고 중국인 캐릭터이자 주인공 출신이었던 듀얼은 셰누, 린, 통푸르도 인기가 없어 등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인기 캐릭터인 친카 켄수도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켄수는 물론 용의 힘에 관한 이야기는 이번에도 풀리지 않을 것 같군요. 켄수는 아테나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합니다. 아테나도 켄수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눈치챘지만 동료로만 보고 있죠. 물론 연인은 아니지만 동료 이상의 특별한 존재라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 아이돌인 아테나의 매니저를 해주기도 하지만 팬들에게 테러를 당하기도 하죠. 특히 아테나의 찐팬인 전웅이 켄수를 싫어합니다. 신겐사이 켄수와 아테나의 스승 신겐사이 외관은 볼품없어 보이지만 킹오브파이터 세계관 내에선 인류 것으로 대우받고 있자 한때 전설의 무술가였던 미스터 가라데 그리고 긴가판토 치를 존중합니다. 킹오브파이터 애니메이션 데스티니에서 예의가 없는 쿄마저 친을 존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유분방한 테리도 친을 존중하는데 스승인 통푸르가 친을 고수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킹 오브 파이터 동인지 고랑에선 친 겐사이의 젊은 시절이 나오는데요. 홍콩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세계를 집어삼킬만한 포스를 보여주기도 하죠. 하지만 공식적으로 친은 초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중국 권법과 치권만을 사용하는데요. 친의 모티브는 영화 치권에 나오는 소화자입니다. 초필살기는 스트리트 파이터의 달심을 모티브했으며 비교적 느린 점프력과 답답한 기술 때문에 셀링률은 높지 않죠.
하지만 킹오브파이터 96에선 높은 셀링률과 큰 인기를 가지기도 했는데 누워있다가 공격하는 사기적인 망월치 기술 때문입니다. 킹오브파이터 97부터는 기술을 너프해버렸고 점점 존재감이 사라져갔죠. 지는 기본적으로 선역이며 세계 각지에 악을 없애기 위해 살아가던 중 고아였던 켄스와 초능력 소녀 아테나를 제자로 거두었습니다. 매번 킹오브파이터 대회에 참가하는 이유도 우승보다는 제자들의 성장을 위해서였죠.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악을 대비하는 예지력을 지녔는데요. 켄스와 바오가 선천적인 초능력을 지녔음을 깨닫고 제자로 거두었으며 애쉬가 악인 짓을 하고 다녔지만 속으로는 선역이라는 것을 이미 눈치채기도 했습니다. 여담으로 아테나가 아이돌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주기도 했죠. 하지만 시이켄스가 지닌 용의 힘은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킹오브파이터 판권을 가진 중국 회사가 용의 힘에 관한 이야기를 풀려했으나 아테나를 제외한 켄스와 친의 인기가 너무 없었고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로 판권이 넘어갔기에 조용히 묻힐 것으로 보입니다. 친 겐사이의 역할은 원래 거대한 악을 대비하는 큰 그림을 그리며 등장했었지만 킹오브파이터 14부터 펑프루와 역할이 교체됩니다. 킹오브파이터 14 중국팀의 엔딩에서 펑프루의 제자들이 앞으로 다가올 악을 막아야 한다는 암시 장면이 나오고 킹오브파이터 15에서 비인기 캐릭터 친과 켄수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친은 여러 악인들에게 패드립을 포함한 험담을 듣기도 하지만 의외로 이오리에겐 호의적으로 대해주는데요. 훗날 이오리가 악을 막을 중요한 역할로 보는 것 같군요.